책장 전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3년차 중고 신입인 박민지입니다. 여기에 좀 이렇게 아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크게 세워서 담쟁이 문어풀 같은 거나 뭐 정리같이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친구들이 약간 좀 아줌마 같다라는 얘기는 많이 해요. 아, 우리 엄마 같다. 제가 그래도 아직은 조금 어린 24살이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준비를 해서 좀 회사에 일찍 입사한 케이스예요. 사회생활을 또 그만큼 일찍 맛봤기 때문에 뭐 20살, 21살, 뭐 22살 약간 이때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화성 캠퍼스에서 키워지고 있는 수목들과 이제 꽃들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고요. 이게 보통 직업병이라고 하죠. 어디 놀러가도 수목원, 뭐 산림원 이런 데부터 먼저 찾아보게 되고 근데 가면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즐기면 되잖아요. 저도 그냥 이건 무슨 꽃이지? 이거는 뭐 단가가 얼마지? 우리 회사도 아직 안 바꿨는데 여기 벌써 바뀌었네? 이러면서 뭐로 바뀌었지? 이러면서 뭐 관심 갖게 되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죠. 식물도 애기일 때 데려와서 그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 가장 뿌듯함과 스스로 약간 좀 자랑스럽달까요?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세요?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어느 하나를 딱 뽑는다는 거는 사실 뭔가 편애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 애들은 저를 조건 없이 저를 좋아해 주는데 저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행복하고 제가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아요. 어떤 환경에서도 이제 꿋꿋하게 자라는 나무들이나 식물들을 보면서 또 한번 힘을 얻고 스트레스를 또 식물로 풀어요. 너도 이만큼 자랐네. 그러면 나도 이 환경에서 조금만 더 힘내볼게. 사업장이 거의 47만 평이 넘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수목을 다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장 전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화분들이나 아니면은 건물에 있는 로비드에 있는 뭐 화분들이나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를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뭐 미세먼지나 뭐 탄소나 이런 거를 조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감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식물들 자체가 공기 정화나 아니면 뭐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거를 많이 저감을 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고 DS 부은 사업장에는 총 168만 그루의 나무들이 있는데요. 이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거를 쉽게 좀 환산을 해보면 연간 60톤 정도가 되고 요거를 경유차로 환산을 하면 한 3만 5천 대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으로 경기도에서 이제 주어지는 그 숲속 공장 사업에 대한 상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환경 문제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저희 회사가 좀 더 환경을 개선하는 기업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또 꿈입니다. 저희 사업장 이제 메인 입구로 들어오면은 그 나노파크라고 큰 이제 화단이 있어요. 임직원 출퇴근 동선에도 많이 보이다 보니까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좀 배치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임직원들도 굉장히 그 산에 있는 산책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 또 좋아하세요. 여기는 임직원들이 이제 완전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녹색으로만 해서 조성을 해 놓은 곳이고 차 마시거나 아니면 좀 쉬고 싶을 때 와서 좀 간단히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만든 곳이에요. 파파야랑 망고라는 이색 작물을 배치한 공간은 요즘 여행도 자주 못 가시고 약간 향수에 좀 젖으면서 일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배치한 이제 이벤트 작물입니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
어 저게 뭐야? 오 너무 신기하다. 막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너무 행복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자주 훔쳐보고 있습니다.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사람들 간의 대화의 주제로도 만들어줄 수 있고 못 보던 거를 이제 사업장에서 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이 업무를 맡았을 땐 되게 약간 과분했죠.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걸 전공하지도 않았고 지식을 쌓고 싶어서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조경기능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 즐거워하는 요소들을 제가 하나씩 심어주면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오고 싶지 않을까. 직원들이 여기를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게 제 목표겠네요. 네. 아 저한테 ESG란 애써줘. 더 애써줘. 너가 더 애써서 조금 더 환경이랑 우리 임직원들이랑 그리고 너를 위해서 더 애써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끔 힘내줘.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. 아, 그럼요. 더 애써야죠.